신발이 약간 이상해. 이거 봐. 신발이 신발이. 아유. 빨리 와, 덥신아. 안녕하세요. 손님 대접 이렇게 서울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? 아니, 아니라. 아니, 저. 아유. 리지아 씨, 너무 좋아. 지금 왜 이러세요? 정은이 씨. 앉으세요. 아니 오늘 저 그 이경실 씨하고 지금 이 저 아파트에서 오늘 저 촬영을 하는데. 네. 두 분이 계신 거를 보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요? 네, 멘트를 다 다시 짜야겠어요 지금. 뭐가 안 맞아요? 예, 지금 좀 안 맞는데요. 예상대로 안 맞는데요. 예. 이영애 씨나 신민아 씨 이런 사람이 그렇죠. 아, 혹시나 혹시나 네. 해서, 혹시나 해가지고 저희는 혹시, 일단 네. 저 두 분이 이렇게 네. 만나시게 됐는데 네. 어때요? 아 맞습니다. 아, 예. 아, 예. 드디어 짝을 찾았네. 연하남 괜찮아요? 너무 좋아하죠. 잘 어울린다. 아, 여기 보셨죠? 예능이잖아. 예. 아 진짜 오늘 예고편을 만들어 봐요. 아 그래요? 입 맞춘 정도로 딱 마무리하죠. 예, 왜요? 왜? 말 못해? 말 못해?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방수는 신도 무릎 꿇었어요. 아, 왜 그러세요? 저는 내가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척 하더라. 야비한 짓을 혼자 야 역시 제대로 역시 저 그리고 미리 좀 얘기 드리지만은 우리 저 이경실 선배님은요 이게 저 굉장히 부드럽고 참 친한 분이에요. 네. 네. 맞아. 저 부드럽고 후배들 네.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은근히 상처 많이 받는다. 네 여자 챙겨, 네 여자. 한 남자가 있어. 너만을 사랑. 아이고. 아 그럼 저 머리라도 좀 기르든지. 야, 정국아, 얘 은희가 진짜 중소기업이야. 아, 그만해.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. 그럼, 당연하지. 짐 필요해? 짐 필요해? 짐. 몰랐네. 마음의 짐, 마음의 짐. 짐 필요해? 마음의 짐. 아니야, 마음의 짐. 친한 분이에요. 그럼. 네. 맞아. 솔직히 뭐, 부드러운 편은 아니지. 아이, 부드러운 편이죠. 너무 잘해주시잖아요, 후배들. 그럼. 내가 그럼 뭐 부드럽지 않은 거 어떻게? 눈 좀 이렇게 뜨지 마세요. 아니 눈 좀 이렇게. 아니 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눈 좀 이렇게. 아니, 되게 오랜만에 다닌다. 네? 되게 오랜만에 다녀요. 그러니까요. 우리 둘이 생년월일이 같잖아. 아 친구예요. 아 친구. 660210. 아 형 66이구나 맞아. 아, 어 진짜요? 아 정말 이 형 나도 정말도 있었네. 왜 그래? 저 근데 오늘 저 두 분 손님 모시고 여기 지금 방에 그냥 뭐 뭐예요? 뭐예요? 자, 첫 번째 뭐 미션 할까요? 제목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. 아, 자, 세 팀으로 나눠서 주제에 맞게 재활용품을 더 많이 찾아본 팀이 승리입니다. 아, 재활용? 둘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1조는 유재석 씨, 네. 지석진 씨, 이경재 씨. 와우! 아니, 석진이 저하고 무슨 콤비예요? 아, 야, 왜 싫으니? 아, 그래, 야! 나도 별로 안 좋아. 아, 싫은 게 아니고. 형, 아, 왜 좋으면서 왜 그래? 너도 형이랑 같이 하니까. 야, 너 또 저 새끼 옆에 있지? 진짜, 어떻게 안 따먹는 거야. 진짜. 자, 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잠시만요. 네. 룰 설명 전에 잠시만요. 둘이 뭐 하는 거야? 아이, 장갑 좀 끼워줬습니다. 다 끼고 있는데 왜? 아, 저 팀이 저, 여기 그 신혼부부와 신우이.